안녕하십니까. 5.18 기념재단 박진우입니다. 지난 3월 예고한 두 번째 5월 기업 포럼을 진행합니다. 5.18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계엄군의 무차별적 폭력은 우리 속에 가장 고통의 영웅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주제는 5월 광주의 커뮤니타스, 리비럴리티 그리고 사회 드라마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커뮤니타스, 리비럴리티 사회극이라는 문화인류학적인 개념들을 활용하여 광주 항쟁에 새롭게 접근해보는 시도를 소개합니다. 이 개념들을 통해 바라본 광주 항쟁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개념들은 광주 항쟁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인지, 5.18 40주년인 2020년 5월 출간된 5.18 광주 커뮤니타스를 중심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가운데 5월 광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시각의 확장을 도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강연을 해주실 강인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시민종교, 전사자 숭배, 한국의 종교정치, 군정제도, 종교와 전쟁, 양심적 변컵, 종교사회운동, 종교권력, 개신교 보수주의, 한국천주교, 북한 종교 등을 탐구해왔습니다. 5.18 광주 커뮤니타스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16권의 단독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강인철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강인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강연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의미라기보다도 이 강연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일단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소개하는 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종교사회학자로 우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종교사회학 뿐만 아니라 종교정치학 쪽으로 또 작업을 쭉 해왔는데요. 특히 2013년에 출간한 책에서 이 종교정치학의 맥락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따지는 맥락에서 5월 항쟁을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때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가지고 제가 종교정치, 한국의 종교정치 5부작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이는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그 출간 직후부터 주제를 시민종교라는 것으로 바꿔서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작업의 결실을 재작년 2019년에 시민종교 3부작으로 세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시민종교의 탄생, 경합하는 시민종교들, 전쟁과 희생이라는 세 권의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시민종교에 관한 그 책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경합하는 시민종교라는 책은 우리 한국 현대사를 시민종교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5월 항쟁을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커뮤니타스니 리미널리티니 사회극이니 하는 그런 개념들을 조금씩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 재작년에 광주대교구의 광주인권평화재단에서 연례 심포지엄을 하시는데요. 그때 광주항쟁에 관한 주제를 좀 다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아예 이 세 개의 개념을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태클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꽤 긴 글을 준비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 긴 글을 토대로 해서 책 한 권 분량으로 더 후속 작업을 한 다음에 작년 5.18 40주년이 작년 5월달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최대한 좀 압축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대부분의 이제 학술서 저자들이 그렇겠지만 책이 나오기까지 그 중에 일부를 학술지나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죠. 저도 2020년에 책이 발간되기 전에
학술에 의해서 한 번, 학술지에 두 번 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책이 나오기 전에 발표하는 논문들은 그 이후에 수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약간 습작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뒤에 다시 보게 되질 않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서 이번에 그 1월 달에 저한테 이 자리를 부탁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책을 다시 한번 차차히 보면서 제 책에 대해서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그 스스로 서평을 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약간 느낌을 받으면서 책을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 5월 차에 이 책이 처음 나온 직후에 그 5.18 기념재단의 이제 상임이사이신 조진태 선생님께서 40주년 기념 집중 토론회라는 걸 작년에 할 때 저더러 와서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사정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근데 그 1년 후에 비슷한 기회가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저로서도 책이 나온 지 한 1년 그 기간 동안에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추가해서 말씀드릴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 5월 기업 포럼은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포럼은 이제 음악을 한다든지 문학을 다룬다든지 하는 식의 예술 장르, 예술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들으시는 분들도 한결 좀 수월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다소 학술적인 성격의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결 낫겠지만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1월 하순에 5.18 기념재단의 이제 박준희 연구실장님께서 강의를 부탁하셨고 곧장 이제 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미 상당히 많은 어제까지 해놓은 적이 상당히 많아서 80분 정도 강의를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시간을 충분히 세보질 않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에서 머리말에서도 그 용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마땅한 번역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커뮤니타스니 리미널리티니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쓰려고 합니다. 커뮤니타스는 번역한 걸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 말을 한국말로 리미널리티는 역치 이런 한자를 쓰신 건 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역치라는 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리미널리티. 다만 그 소셜 드라마는 이제 사회 드라마나 사회극 이렇게 많이들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회극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쟁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주로 5월 항쟁이라는 명칭을 오늘 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광주 항쟁이나 5.18을 혼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다음에 간단히 그 책의 동기나 문제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그 5.18에 관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로서는 접근 방법을 좀 새롭게 해보자. 그리고 그게 적절한 표현일지 어떨지 학문적인 융합 이런 쪽에서 또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새로운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책의 머리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5월 항쟁은 한국의 쟁쟁한 사회과학자 대부분이 그리고 상당수의 중견 인문과학자들도 한 번쯤 진지하게 파고들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30년 넘게 주로 종교를 연구해온 사회학자인 제가 무엇을 어떻게 더 보탤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5월 항쟁 연구의 의미 있는 기여를 모색해 본다면 뭔가 접근 방법을 좀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류학자들, 더 정확하게는 문화인류학자들이 처음 제시한 후에 세계 사회과학계가 널리 공유해온 몇몇 개념들을 5월 항쟁 연구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주목하게 된 그 용어가 바로 리미널리티, 커뮤니타스, 사회극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문적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5월 항쟁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학제적인 혹은 다학문적인 더 나아가서는 융합적인 연구 분야인 5.18 학, 5.18 연구, 5.18 스터디스 이런 식의 용어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학제적이고 다학문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책은 제 본래 전공 영역인 사회학은 물론이고 이를 인류학과 그리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또 학과는 종교학과예요. 그래서 종교학적으로까지 그 종교학 안에서도 의례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외연을 좀 넓히고 확대해 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월 항쟁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에 관한 종교사회학적인 혹은 역사학적인 연구도 있었지만 인류학적이거나 종교학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를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인류학자들과 종교학자들도 5월 항쟁 연구에 동참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5월 항쟁과 관련해서는 이 주제는 비교적 방대한 연구 양이 축적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아마 3.1운동보다 5.18 연구가 더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5년 전인 2007년에 5.18 기념재단에서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라는 이름으로 5권의 책을 낸 바가 있는데 그 5권에 수록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이 저작들을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한 200편 정도가 수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5년 전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지난 15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연구가 행해졌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사실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면 기존 연구를 한번 검토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점점 문턱이 높아지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를 쭉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보다 보니까 거의 전부가 이제 한국인 학자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5월 항쟁 연구는 한국 학계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가늠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준비하면서 한국 학계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글을 쓰기로 마음먹은 학자들은 대부분 매우 신중하게 한 자세로 공을 들여서 연구와 집필 작업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다른 연구 주제를 다룰 때에 비해서 연구자의 감정선을 그다지 자극하지 않는 다른 연구를 할 때에 비해서 이 연구를 수행할 때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이 5.18 연구의 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항쟁에 관한 기존 연구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학계의 아주 최선의,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쉽게 이번 연구 작업을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책의 대부분에서 제가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해놓은 건 거의 없습니다. 적절한 대목에 적절한 기존 연구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주장조차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명료하고 좀 더 명징하게 표현한 다른 연구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기존 연구들에 최대한 의존하는 아주 특혜적인 연구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의존하면서도 비판적 수용의 자세를 동시적으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책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한국 학계의 높은 5.18 연구 수준과 실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글 쓸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크게 보면 민주화운동이나 변혁운동에 대한 문화적 접근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인류학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문화적 접근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5.18과 같은 정치운동, 민주화운동, 혹은 민주혁명, 사회운동, 민중봉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 더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접근, 의례적 접근, 드라마적 접근을 이렇게 혼합해놓은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 책에서는 해방 광주 시기에 특별히 선명하게 가시화되었던 추모 공동체, 장례 공동체의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의례, 기념, 상징, 기억투쟁, 의례투쟁 등 5월 항쟁의 문화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을 상당히 많죠. 이것만 해도 들로부터 크나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항쟁 당시의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항쟁 이후의 시기까지도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줍니다. 기억투쟁에 관한 연구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충분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존의 연구들 보면 그 상징과 의례 가운데 태극기나 애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었죠. 잘 아시다시피 80년 당시 5월 항쟁의 주체들에게는 태극기와 애국가가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애국가나 아리랑을 합창하다가 울음바다가 되는 일도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만행에 희생된 시신을 일일이 태극기로 감싸므로써 그 죽음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항쟁 과정에서 태극기는 저항과 애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청년들은 태극기 한 장만 움켜쥔 채 쏟아지는 총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태극기는 시민군의 군기, 군대 깃발이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수요가 폭증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급히 모여 재봉틀로 태극기를 생산해내기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진짜 애국과 가짜 애국, 그러니까 시민과 계엄군을 대비시키자는 의도였겠지만 당시 시민들에게 태극기와 애국가는 훨씬 고차적인 가치와 이념들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항쟁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태극기를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의 상징, 국가폭력이 없는 자유공간의 상징, 국가폭력에 희생된 무고한 애국시민의 상징으로 두루 활용했습니다. 계엄군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국군으로서의 자신들의 진압행위가 부정당하는 경험, 였습니다. 이건 정의식 교수님의 표현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국군이 국기를 흔드는 시민들에게 발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과 계엄군 중 누가 애국자이고 누가 폭도내를 둘러싸고 일종의 정체성 투쟁, 곧 누가 진짜 태극기를 소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둘러싼 국가 권력과 시민들 간의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진짜 태극기를 소지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가 라는 질문과 상통합니다. 여기서 태극기의 상징성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정근식 교수는 5월 항쟁에서 태극기의 상징성을 시민적 공화주의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항쟁에서 태극기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확립하려는 욕구의 표현이자 시민적 연대의 상징이었고 더욱 보편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태극기는 시민적 덕목, 자유, 참여, 인정 혹은 승인이라는 고귀한 가치들을 두루 상징했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시민적 공화주의로 표현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태극기와 애국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5월 항쟁에 대한 의례, 기념, 상징, 기억투쟁, 의례투쟁을 포함한 문화적 접근을 그런 시도한 그런 같은 궤도 위에서 저도 문화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감정사회학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사회학 안에서는 봉기를 포함한 사회운동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넘어서 비교적 최신의 접근 방법으로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을 따름인 사회운동의 감정사회학 혹은 사회운동에 대한 감정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5월 항쟁에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사회운동 이론 중에 그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정치 과정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치 과정 모델은 보통 정치적 기회, 동원 구조, 집합행위 프레임 등을 핵심 구성 요소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적 네트워크, 특히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친밀하고 긴밀한 상호작용, 그리고 프레임 형성 혹은 프레이밍, 그리고 프레이밍에 기초한 정체성의 형성과 정체성 정치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운동의 문화적 봉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들에 기초한 정치 과정 모델을 극복할 대안적 모델로 등장한 사회운동의 감정사회학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정체성 정치나 프레임은 리미널리티 개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사회국의 여러 단계들에서도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감정 동학에 관한 논의들 역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개념을 더 발전시킬 여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에서 특히 이 사회운동의 감정사회학 부분을 보다 설득력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시나 소설, 수기, 구술 자료 등을 상당히 활용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선생님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너무나 유명한 저자이죠. 를 자주 활용했음은 물론이고 정치학자이신 최종원 선생님의 5월의 사회과학은 그 정확한 사회과학적 분석력 뿐만 아니라 종종 감동을 자아내는 낼 정도로 탁월한 표현력과 문체로도 되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리얼리즘 소설을 넘어서 다큐멘터리와 소설을 융합시킨 말하자면 다큐소설 같은 느낌 맞아주는 임철우 선생님의 봄날 고부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한신대 명예교수이신 그 임철우 선생님은 다음 달 5월 기업 포럼에 초대 손님 두 분 중 한 분이시기도 하더라고요. 한신대에서는 문예창작학과와 저희 종교문학과 교수 연구실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명예 퇴직하시기 전에 제 옆방, 네, 임철우 선생님 방이었습니다. 제 옆방은 제가 97년에 이제 한신대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왔을 때는 황지혜 시인께서 쓰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최두석 시인께서 쓰고 계십니다. 그 옆방이 이제 임철우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저랑 20년 넘게 이웃사촌으로 지내기도 했고, 오늘 저랑 같이 청소년 소설을 쓰는 소설가인데요. 제 책 은사이시기도 합니다. 임철우 선생님께서. 그래서 임철우 선생님 하여튼 뭐 그런 걸 생각하니까 더욱이나 그 기록에들 보면 나오지만 80년 5월 항쟁 당시에 그 극단 광대 출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임철우 선생님도 그 일원이셨죠. 물론 그 혼자의 뜻이는 아니셨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정사회학을 저보다 훨씬 더 진짜 멋지게 표현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더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키워드 혹은 개념으로 5.18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일련의 시도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참 이것저것 많이 해본 편입니다.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가진 연구들은 이미 상당히 쌓여있는 편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 책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의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또 접근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무슨 공동체라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5월 항쟁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해 왔습니다. 5월 항쟁 기간 중에 형성된 공동체적인 집서를 두고서 예컨대 최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절대 공동체, 정근식 선생님은 역사 공동체, 정일준 선생님은 체험 공동체와 기업 공동체, 김성국, 김영택 선생님은 시민 공동체, 김영택, 나희갑 선생님은 광주 공화국, 그 다음에 조지 카치아 피카스와 이진경, 조원광, 코민, 내지는 코민주의,
그리고 카치아 피카스 교수는 사랑의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의 명명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론들은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스 속에서 형성되는 대안적인 인간관계 양식들, 거기에 참여한 이들 간의 평등주의적이고 전인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론 혹은 공동체 개념으로는 우월함정의 커뮤니타스와 리미널리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고도 복합적인 양상입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커뮤니타스와 리미널리티의 탈일상적이고 반구조적, 이때 구조라는 표현은 빅터 터너가 쓰는 그런 구조라는 것인데 기정질서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구조적인 양상들을 제대로 다루기 어렵고 그것들을 포착하고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공동체론들은 두 가지 한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우선 공동체의 개념으로는 리미널리티 커뮤니타스를 결정적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양상이나 특징을 다루기 어려운 대목이 꽤 많이 발견되는데 예컨대 사람들이 기존 체제의 억압이나 구속으로부터 갑자기 해방되거나 자유로워지는 것, 기존 권위를 더 이상 당연하거나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권위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않게 되는 것, 지배 질서의 효력과 작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 일상생활의 속박에서 마치 초월한 듯한 행동이 속출하는 것, 일상생활을 지배하던 과거의 습속, 아비투스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과거의 습속과 불현듯 결별하는 것, 집합의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이 정체성의 신비한 변화를 겪는 재생적인 체험, 마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듯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그런 체험, 기존 정치 사회 질서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활성화, 그리고 이상주의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상상력과 창조성의 만개, 행위와 인식이 융합되는 듯한 그런 체험, 무화경적인 몰입을 통해서 느끼는 집합적 기쁨과 행복감, 이런 것들을 다 공동체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의 속성들 중에 상당수는 공동체나 공동체주의가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란, 특히 집단주의, 더 정확하게는 집단주의적 압력이나 심지어는 전체주의화 위험, 이게 공동체랑 서로 친화적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독재들은 대부분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모순관계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커뮤니타스 자체도 해방과 자유로 향하는 경향과 억압과 통제로 향하는 경향 모두를 갖고 있어서 커뮤니타스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도 그것이 억압과 통제로의 경향을 혹시나 보이지 않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론과 관련된 비판적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우리 공동체론 중에 가장 이제 아마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절대 공동체라는 개념일 텐데 최정원 선생님께서 만든 그 개념이시죠. 그런데 저는 이 절대라는 강한 표현이 우월함정에 대해서 일종의 유일무이성을 부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으로 인해서 우월함정은 다른 유사한 항쟁들과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비교하는 게 마치 결례가 되거나 불경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일한 독특한 사례로 끌어올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라는 형용사가 마치 절대 반지의 그 절대처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만병 통치적 확장성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마법적인 키워드로 혹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성찰성,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체라는 말로 잘 포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 성찰성, 비판성, 창조성, 해방이나 자유, 초월성, 신비성, 의뢰성, 융합성, 몰입, 이런 공동체라는 용어로는 쉽사리 포착, 해석되기 어려운 여러 현상들을 절대라는 형용사를 붙임으로 해서 다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가장 정독하고 적어도 두 번 이상 열심히 읽어봤던 책이었지만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책 안에서도 해방 광주 시기에 오히려 절대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그런 평가, 정말 그런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방 광주에서 오히려 계급 차별이 쟁점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절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것을 가속화했다. 이런 평가, 이거 구질대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해방 광주 시기에 소위 이제 운동권 인사들이 이제 막 참여하게 되는데, 항쟁 성과를 부당하게 가로채게 하는 그런 혹은 부당하게 혹은 교회주의적으로 가로채는 것인가? 물론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한 항쟁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때 대중 집회를 연극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하면서 그걸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좀 재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최정원 선생님의 탁월한 연구 논제에서 많이 배웠음에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리미널리티는 아놀드 방주네프라는 사람, 이분은 방주네프라는 이름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기존에 번역된 책들을 보면 이분의 이름이 판헤네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꼼꼼하게 이분의 출생이나 성장 과정을 따져보고 했던 분의 말씀으로는 방주네프가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덜란드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섞여 있는 이 아놀드 방주네프가 통과 의뢰의 중간 단계로서 처음 제시한 이래 빅터 터너, 영국의 인류학자이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활동한 빅터 터너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커뮤니타스와 사회극 역시 터너가 제안한 개념들이고, 커뮤니타스 개념은 빅터 터너가 83년에 작고했는데 그 부인 에디스 터너가 더욱 풍요롭게 다듬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분들이 1920년생, 21년생인데 빅터 터너는 63세인 1983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부인인 이제 에디스 터너 같은 경우도 같이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커뮤니타스라는 책을 쓴 건 91세였습니다.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91세에 그 책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에디스 터너가 이제 더욱 풍요롭게 커뮤니타스 개념을 다듬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빅터 터너나 에디스 터너 부부의 개념들이 그렇게 명료하거나 체계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또 일부는 나름의 약점도 드러내는 것이어서 이를 좀 더 보충하고 명료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개념들을 5월 항쟁에 적용하려다 보니 몇 가지 약점들이 좀 선명하게,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론적인, 개념적인 좀 교정이나 혁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터너 부부에 기대면서 또 이들을 터너를 넘어서기, 터너에 기대면서 터너를 넘어서기,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입니다. 통과 의뢰의 맥락을 뛰어넘어서, 종교 의뢰인 통과 의뢰의 맥락을 뛰어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맥락으로까지 리미널리티 개념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던 점,
그리고 리미널리티 개념을 지배뿐만 아니라 저항의 맥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재정립했던 점, 저는 이 부분이 방준FF를 훨씬 능가한 빅터 터너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빅터 터너가 이 지배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통과의뢰를 저항의 맥락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래서 창안해냈던 리미노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중요한 약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려면 뭔가 리미널리티와 어떤 새로운 유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터너 부부의 커뮤니타스 개념에는 부족하지만 5월 항쟁의 커뮤니타스에서는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민중의 자기통치라고 하는 점, 이 측면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라는 이 두 개념의 사이 관계는 뭘까 하는 점도 얼핏 얘기가 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뮤니타스는 리미널리티가 뿜어내는 해방력과 전복성에 대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감정적 몰입에 의해서 커뮤니타스가 발생하는 거다. 리미널리티 안에서 커뮤니타스가 발생한다. 이 얘기는 빅터 터너 스스로 하고 있는데 리미널리티의 어떤 측면과 어떤 시기에 뭐 하여튼 해서 커뮤니타스가 그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냐 하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커뮤니타스는 한편으로는 리미널한 시공간에 대한 주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투신이라는 차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참여와 투신에 수반되는 공동의 경험과 감정, 이 공동의 경험은 몰입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떤 엑스터시 같은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추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터너의 사회적 개념도 한국의 상황에 맞게, 특히 5월 항쟁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사회극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그 핵심 세 가지 개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책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리미널리티, 중간에는 커뮤니터스, 마지막에서는 사회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리미널리티. 리미널리티는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규범이나 가치로부터 사람들의 사고, 감정, 행동이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이도 저도 아닌 야릇한 시간과 공간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 리미널리티라는 말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그 편의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개념의 구성 요소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책에서 그것을 열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구조와 초월성, 일상 속의 초월이라는 의미의 초월성, 그로 인한 자유와 탈권위주의, 두 번째 모호성과 애매함, 세 번째로 그 모호함과 애매함의 시공간을 통과한 후에 정체성과 지위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로 집합적이고 공적인 성격, 그리고 종종 집합의례의 성격을 띠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평등성과 연대성, 여섯 번째로 사회의 일시적 투명화, 그에 따른 성찰성의 활성화, 일곱 번째로 저항적 에너지와 감정의 분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감정의 출현, 일상을 지배하는 익숙해진 그런 감정과는 상당히 낯선 그런 감정들의 출현, 여덟 번째로 비판과 대안적 유토피아적 질서의 제시, 그래서 창조성과 전복성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아홉 번째로 기성질서 대표자들이 이 리미널리티를 위험시한다는 점, 열 번째로 리미널리티는 일시적이고 단기 지속하는 현상이라는 점, 이런 열 가지의 특성으로 리미널리티 개념을 좀 더 정교화했습니다. 이 통과의뢰의 3단계 구성이라고 하는 건 분리, 전이, 통합인데 이 전이가 바로 이 리미널리티와 동의어인데요. 이 구성되는 통과의뢰의 3단계 도식에서
첫 번째 분리 단계는 구체제와 동의어인 구조로부터의 해방, 그로 인한 기존 일상생활의 중단 및 촉구를 가리킵니다. 이 분리는 리미널리티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통과 의뢰에서 분리는 대체로 지위, 계급, 신분, 성별 표식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특정 형태의 분리의뢰, 분리라는 의뢰를 행하는 거죠. 뭐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같이 입는다거나 하는 식의, 아니면 머리를 다 같이 감는다거나 하는, 뭔가 일상생활과 스스로가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분리의뢰를 행하는 거죠. 스님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다 분리의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준비된 대체로 성스럽다고 간주되는 어떤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분리하거나 이동함으로써 분리 의뢰를 행하거나 이동함으로써 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80년 5월 광주에서는 대체로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의뢰적 분리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강압, 강제에 의한 군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특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광주에서는 특정한 장소로 이동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동할 수 없도록 강제됨으로써, 즉 특정 장소, 즉 광주에 고립되고 갇힘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기차도 끊어버리고, 버스도 끊어버리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분리를 시켰죠.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분리까지 시켰습니다. 기존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서 거짓 선전을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분리까지 했죠. 그 리미널리티는 예기치 못한 온갖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창조성의 시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놀드 방준에프가 이 개념을 처음 이끌어낸 통과의뢰의 맥락에서는 리미널리티가 기존 정치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책에서 질서와 충성의 리미널리티라고 명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리미널리티는 순응적 주체들을 주조해내고 사람들을 기존 체제에 대한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거듭나도록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통과 의뢰의 맥락을 넘어서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영역에서는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을 촉진하고 새로운 유토피아적 비전을 창출하는 변혁과 해방의 리미널리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월항제가 이런 변혁적 리미널리티로 가득했던 시공간. 이게 상당히 까다롭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통과의뢰는 리미널리티의 변혁적 힘 때문에 혹은 리미널리티의 변혁적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성 정치 사회 질서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진다는 역설적이고 닫힌 논리를 맴돌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통과의뢰의 맥락에서 처음 제안된 리미널리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개념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리미널리티 개념을 통과의뢰의 맥락에서 벗어나도록 만듦으로써 방준에프의 리미널리티 개념에 내장된 뿌리 깊은 정치적 보수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빅터 터너의 처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이 개념을 종교적, 세속적 의뢰의 맥락을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맥락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를 둘로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즉 리미널과 리미노이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리미널과 리미노이드는 시대의 차이와 기능 차이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리미널이 근대 이전 시대의 리미널리티를 가리킨다면 리미노이드는 현대 산업사회의 리미널리티를 가리킵니다. 또 리미널이 통과의뢰처럼 기존 질서를 강화한다면 리미노이드는 기존 질서의 문제들을 드러낸다는 게 터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터너는 리미노이드 개념을 창안함으로써 리미널리티 개념을 지혜와 저항의 맥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재정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터너의 리미널, 리미노이드 구분은 전 근대 대 근대, 종교 대 세속, 지배 대 저항의 차이뿐만 아니라 집단 대 개인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터너는 집단이 리미널리티의 주체인 경우를 리미널로, 개인이 주체인 경우를 리미노이드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바로 여기에 리미노이드 개념의 약점이 존재합니다. 리미노이드는 저항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주의적입니다. 따라서 리미노이드 개념에는 본질적으로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의 성격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빅터 터너가 리미노이드 얘기할 때 보면 연극 얘기를 주로 조금 길게 하지 뭐 사회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항적, 변혁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성격을 띈 리미널리티는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앞에서 얘기했던 변혁 해방의 리미널리티와 질서 충성의 리미널리티라는 두 유형의 리미널리티를 구분하자고 이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혁의 리미널리티는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을 촉진하고 나아가 구체제를 타파할 새로운 유토피아적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반면 질서의 리미널리티는 순응적 주체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기존 체제에 충성스러운 참된 추종자 내지는 참된 신자로 거듭나도록 해서 기존 체제를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방준에프가 분석한 대부분의 통과 의뢰 사례들은 전형적으로 질서 리미널리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유신시대에 성행했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통과 의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들을 하실 텐데 특히 성인식으로서의 남녀, 청년, 청소년들의 국토 행군 그 당시에 이런 걸 참 많이 저도 뭐 70년대는 어려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제 동료들을 요구 했었어요. 학동호흡당 간부들은. 그래서 국토행군 뭐 교련복 입고 실제로 가짜 총 들고 그리고 그 배낭 메고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 신고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걸어서 아산 현충사까지 가가지고 아산 현충사에 있는 충무 연수원에서 며칠 있으면서 애국교육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뿅 갑니다. 그 교육을 받다 보면 완전히 리미널한 경험을 하게 돼요. 눈물을 철철 흘리고 과거에 내가 헛살았지. 왜 내가 혼자서 명문대학 가려고 혼자서는 얘기 저거 하지. 우리 조국은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데 눈물바다가 되도록 그런 식의 그 국토행군, 국토순례, 병영체험,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화랑연수원, 아산에 있는 충무연수원, 강릉에 있는 사인당 교육, 사인당 교육원은 여고생들, 간부들이 주로 가는 곳입니다. 그 입소교육,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장차관과 농어민이 한 대, 추리닝 입고 똑같이 모자 쓰고 하루 종일 똑같은 복장으로 몇 밤 며칠을. 그 당시에 전국 여러 곳에 새마을 연수원이 있었는데 가장 큰 규모는 수원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있어요. 그 수원에 그 서호저수지라고 있는데 그 옆에 흰색 그 빌딩이 그게 이제 새마을 연수원. 그 옆에 표지석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고 군대식으로 추리닝 입고 그 서호를 막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좀 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그런 것들은 질서의 리미널리티 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층 사이에 종종 행해지곤 했던 이른바 야자타임이라는 것도 통과 의뢰의 리미널리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상징적 의뢰적 지위 전도를 희화적으로 압축한 역할극이자 놀이였습니다. 기존 권위 질서와 구조의 효력이 일시정지된다는 점에서 리미널하지만 짧고 유쾌한 전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기존 선후배 상사와 부하 관계가 금세 회복됩니다. 그것은 놀이 참여자들이 기존 권위 구조를 가시적으로 재확인하는 경험이며 기존 질서를 공고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지위 역전 및 기존 질서의 상징적 전복을 위한 장치로서의 7, 80년대 대학가의 탈춤, 가면극이나 마당극, 마당굿 등은 참여자나 관객에게 변혁의 리미널리티를 체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80년대를 여는 5월 항쟁이야말로 변혁 리미널리티의 가장 생생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변혁적 리미널리티의 대표 사례인 광주 리미널리티의 변혁적 잠재력을 표층 수준과 신층 수준, 겉과 속 수준으로 구분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그 광주 정신, 5월 정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죠.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반외세 자주화, 시민 공동체 의식, 인권,
평화 등으로 수렴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광주 정신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들을 크게 최소 목표,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표층 수준, 그 다음에 최대 목표, 앞에서 말했던 신층 수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층의 최소 목표와 관련해서 볼 때 5월 항쟁 당시 최소 목표는 민주화 그리고 항쟁의 정당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민주화는 계엄령 해제, 전두환과 신군부 퇴진, 유신 옹호 세력의 축출, 민주정부 수립, 김대중 석방 요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항쟁의 정당화, 이것도 매우 중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항쟁의 정당화가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항쟁의 정의로움과 불가피성에 대한 인정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쟁 주역 및 희생자들에 대한 부당한 낙인찍기를 중단할 것,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할 것, 그리고 사후보복을 하지 않을 것 등등이 항쟁의 정당화 관련해서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심층 목표 혹은 최대 목표와 관련해서는 저는 책에서 5월 항쟁의 변혁적 잠재력을 심층 수준에서 반구조의 제도화 차원, 유토피아적 차원,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성 차원, 급진적 행동 차원, 그 다음에 지배 담론과 상징의 뒤집기 차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 차원의 여섯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뭐 길게 다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반구조의 제도화 차원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기존 구조와의 단절의 정도, 얼마나 철저히 단절했는가, 그 다음에 기존 구조, 기존 집서 얼마나 적대했는가, 대립적으로 만났는가, 이것과 변혁사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와의 단절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리미널리티의 변혁성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해방구, 이건 철저한 단절입니다. 완전히 다른 질서, 그리고 대한 권력, 직접 통치, 이건 기존 질서의 완벽한 단절이죠. 그 다음에 적도의 강도와 변혁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적대의 강도는 시민들이 자발적 무장에 의한 계엄군과의 교전 행위를 할 정도로, 그것도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그냥 총싸움 정도가 아니라 시민군이라는 형태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무장과 항쟁 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대의 강도도 최고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구조의 제도화 차원. 여기서 광주 리미널리티의 변형성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토피아적 차원은 뒤에 조금 이따 얘기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성찰 차원 부분은 그 5월 항쟁에서 국가폭력의 문제가 잘 드러났죠. 국가폭력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들 얘기해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얘기들, 그 논의들 중에 국가의 직접 폭력, 그리고 문화적 상징적 폭력이 5월 항쟁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그 발견되는 국가 폭력의 양상들이었다. 그리고 국가의 폭력에 대한 그 당시에 시민들의 반폭력, 즉 반폭력을 anti-violence, 이렇게 굳이 이제 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반폭력.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두 가지의 하위 유형의 폭력이 있었는데, 또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배 체제 대항 폭력이죠. 카운터 바이올런스가 있었죠. 시민들이 대항 폭력을 사용했죠. 그 중에 하나는 대항 폭력에 나타나는 양상은 기존 지배 체제의 상징물들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경찰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무력 투쟁이 또 하나. 대한폭력의 양상이었죠. 그 다음에 대한폭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비폭력,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 사용했던 반폭력, 엔티폭력 밑에 두 개의 하위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폭력이고 하나는 비폭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폭력도 굉장히 정확한 저항적 그 측면이 있고, 그렇다는 의미에서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비폭력의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그 당시 시민들은 무기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돌려주는 방식이나 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건 잘 아시지만은 무기를 훼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었거든요. 뭐 전체를 다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그 다음에 그 평화로운 집회를
역할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도청에 고위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부지사가 도청에 대대 있었어요. 그 도지사가 안 다쳤어요. 체포된 계엄군 병사를 보호할 돌려보냈어요. 고문은 절대 뭐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해방광주 시기에 공공건물을 해방광주 이전에는 막 파괴하던 그 공공건물을 시민분들이 나가서 직접 지켰어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분쟁 해결을 끝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무나 유명하지만 비폭력 저항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모습, 이른바 죽음의 행진. 전 죽음의 행진도 가만히 따져보면 행진이 그날 두 번쯤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의 행진, 이런 그 어떤 비폭력, 그리고 대한폭력, 이걸 합쳐서 반폭력, 그리고 국가의 무지막지한 폭력,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성찰의 소재를 제공해 줍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급진적 행동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엘리트층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과 비판, 막 마이크를 뺏지 않나 뭐 하는 식의 그런 막 불합발로 들어가가지고서 막 막 하는 그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 지배, 기존 지배체제의 위계사회에 대한 불인정, 불복종, 구체제 지배자들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기, 그리고 심지어 그 결정을 뒤집기, 이런 것들이 급진적 행동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 광주 리미널리티의 변혁성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배의 담론이나 상징의 뒤집기 차원, 이것은 그 지배 담론 뒤집기와 지배 상징에 대한 급진적 재해석을 통해서 변혁성을 창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 결과 지배의 이데올로기와 상징으로 기능해왔던 것들이 불현듯 변혁적 함의를 갖게 된다. 이런 뒤집기와 재해석은 화려한 수사와 군색한 현실의 틈새를 파고들므로써 지배 담론과 상징의 모순과 허구성을 폭로하게 되고, 당연시되던 기존 의미와 기호체계를 의문시함으로써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서 도대체 공화국이라는 게 무엇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했던 분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근식 교수가 태극기를 둘러싼 정체성 투쟁과 상징 전유 투쟁에 대해서 잘 했고, 또 한 분은 신진욱이라고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시죠. 그분이 반공주의가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서 전유투쟁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반공주의가 얼마나 그 보수 이데올로기가 그 변혁적인 의미마저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 차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숙고할 주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5월 항쟁이 단순히 군사 독재 체제를 넘어서서 친미 반공 냉전 분단 체제 전체를 결정적으로 동요시켰다는 점. 시민들은 전혀 이걸 의심식하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반공 분단 체제에 도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광주 항쟁으로 인해서 이 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결과적 차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쟁의 비타협적이고 비극적인 최후에 내장된 변혁성과 급진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분단체제의 동요, 그 다음에 그 비극적인 최후, 비타협적인 최후에 내장된 변혁성과 급진성 모두가 항쟁의 패배, 승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패배했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봅니다. 광주 시민들의 간절한 기대가 배반되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최후 항쟁의 처절한 짓밟힘을 통해서 광주 항쟁이 살아남은 이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준 변혁적인 메시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변혁적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항쟁 이후 시기의 반체제 투쟁으로 곧바로 연결되었다는 점, 또 항쟁 과정보다는 항쟁 이후에 비로소 변혁적 메시지가 힘을 발휘했다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저는 이것을 최대 목표 혹은 광주 리미널리티의 변혁적 성격의 결과적 차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토피아적 차원은 무엇이었나
광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지상에 구현해냈던 유토피아는 난무하는 유혈폭력의 한복판에서 두려움과 분노에 온몸을 떨다가 뒤늦게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재발견하고 자각함으로써 마침내 죽음의 공포마저 초월해버린 위대한 시민들의 유대로 만들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최정원 선생님과 그 너머너머에 나오는 그 대충 이렇게 제가 버무린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지위와 계급의 구별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깊은 상호적 신뢰와 존중에 기초하여 인간의 연대감, 공감 능력을 갖고 동료 시민들과 전인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참여하고 주권자가 되는 민주적이고 공화적인 세상이었고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내놓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대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이타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진짜 꿈에나 나타날 그런 세상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광주 항쟁의 그 변혁적 변혁성의 그 리미널리티의 변혁성의 유토피아 정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타스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커뮤니타스는 리미널리티 속에 놓인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 사회관계를 상호작용을 특징짓는 양식을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타스는 리미널리티 해방력과 전복성에 대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앞에서 리미널리티처럼 커뮤니타스적 사회관계의 특징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은 평등성과 겸손함, 그리고 우애, 연대성, 인류애, 세 번째로 인격적, 직접적, 전인적 만남, 네 번째로 에고, 자, 에고의 상실과 유타성, 다섯 번째로 집단적 기쁨. 이 기쁨의 측면은 특히 에디스턴하고 커뮤니타스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들끼리도 저렇게 어떻게 기쁘게 저렇게 교류할 수 있지? 말기 암환자 병동에 넘쳐나는 기쁨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집합적 기쁨이나 자유, 해방, 성스러운 신비층을 포함하는 고양된 감정들, 그 다음에 행위와 인식의 융합, 이런 것들이 커뮤니타스적인 사회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의 특징이다. 그리고 커뮤니타스와 리미널리티는 많은 속성을 공유하는데 그것이 반구조, 자유, 공적이고 집합적인 성격, 일시성, 대안적 질서의 제시, 기성 질서 측에서 위험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의도치 않은 그런, 처음부터 의도했던 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그런 비의도성 같은 그런 특징들도 커뮤니타스에 나타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쟁 초기부터 독특한 유형의 광주 커뮤니타스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이른바 해방 광주가 도래한 80년 5월 22일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대신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타스들이 성격과 형태를 달리해가면서 5월 27일 새벽까지 연이어서 출연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제 책에서는 항쟁 초기 형성된 항쟁과 재난의 커뮤니타스와 함께 해방 광주 시기에 나타났던 여러 커뮤니타스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해방 광주 시기에 대한 권력과 항쟁 지도체가 형성되는 과정은 자기 통치의 커뮤니타스를 산출했습니다. 희생자들을 향한 장례와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한 재난의 커뮤니타스도 나타났고 시민 궐기대회에서 잘 나타난 의례 연극의 커뮤니타스도 해방 광주 시기에 나타났고요. 항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죽음의 행진에서 극적으로 표출된 비폭력 저항의 커뮤니타스, 최후의 도청 항전을 앞두고 재차 등장한 항쟁 재난의 커뮤니타스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조차 이겨내는 용기, 최정예 공수부대를 주축으로 한 계엄군마저 격퇴해버린 놀라운 저항력 등은 커뮤니타스의 놀라운 힘, 커뮤니타스의 어쩌면 마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신비롭기조차 한 힘이 아니면 설명되지 되게 어려운 그런 것이다. 것이죠. 또 다양한 성격을 갖는 5월 항쟁의 커뮤니타스들은 우리 심금을 울리면서 격렬하고도 깊은 감동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5월 20일 날 초저녁에 택시와 버스, 트럭 기사들이 이끈 대규모 차량 시위는 참여자들 사이에 엄청난 환희와 감격을 촉발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주도로 항쟁 기간 내내 길거리에 펼쳐진 밥상 공동체는 또 어떤가요? 부상자 치료를 도우려는 기나긴 헌혈 대열과 부족한 의료용품을 나눴으니 희생자 시신을 씻기고 염해주고 양말을 신겨주던 이들, 코피 안하도록 심한 악취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모셔진 상무관을 끝없이 찾아들었던 조문의 힘들, 오용된 국가폭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탈정당화 장치이기도 했던 죽음의 행진, 거기서 형성된 비폭력 저항의 커뮤니티였어요. 광주가 해방되자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권력기관, 즉 도청, 권력기관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공론장 역할을 할 광장과 대한운동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을 기관을 개방하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공론장 역할을 담당할 광장, 아고라와 대한언론을 창출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도로가 시민들의 아고라, 광장으로 변신하자 관상용 분수대로 기능했던 바로 그것은 연단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강연의 연단이라는 새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해방 광주의 첫 아침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대규모 시민 집회가 시작되었고, 그 자리에서 고위관료와 지역유지들이 중심인 관변수습대책위원회는 여지없이 탄핵당했습니다. 패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전 희생자들의 죽음에 담긴 고귀한 뜻을 끝내 살아있도록 만들고자 추앙을 거부하고 최후의 항전을 선택한 일, 최후 항전 전날 밤 역사와 사건의 증언자라는 임무를 맡겨서 중고생과 여성들을 도청과 YWCA 건물에서 내보냈고 세상과 역사 속으로 파견, 파송하던 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항쟁의 동지, 가족들과의 이끌는 작별, 27일 새벽 광주 재탈환 작전에 나선 계엄군과의 일전을 기다리면서 저승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나눈 시민분들, 이처럼 항쟁의 정신을 잘 드러내면서도 무한한 감동을 자아내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도 감정이 요동치거나 벅차올랐던 순간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제 책의 편집자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의 현상철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감정이 오르내리는 게 찾았던 때가 또 언제였나 싶다. 그런 그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세계인들이 알면 할수록 오랑쟁의 마력에 빠져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커뮤니타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극 부분입니다. 사회극 개념은 사회 집단들 혹은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적이고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사회극 개념은 단기간의 정치 사회적 격변 사태만이 아니라 그 전후까지, 특히 격변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조망할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극은 터너에서 갈등적이고 경쟁적인 혹은 호전적인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연속체라고 정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극은 첫 번째 위기, 위반,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교정 혹은 치유, 네 번째 재통합 혹은 분열, 혹은 분열의 인정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고 이제 터너는 보았습니다. 기존 구조나 규범, 규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나 사건이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위반 행위가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공공연히 벌어지면 위기 단계, 제2단계로까지 시작됩니다. 얼마 후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교정 혹은 치유 시도들이 등장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동원되는 교정 기구나 기재, 구체적인 교정 조치나 수단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심지어는 전쟁일 수도 있고 전쟁이나 혁명까지도 포함하는 정치적 군사적 과정일 수도 있고 중재나 조정 재판 등의 사법적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의례적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정이 성공적일 경우 갈등하는 양측 사이의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혼란에 빠진 사회 집단들의 재통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립하는 세력 간에 때로는 공간적 분리까지 포함하는 영구 반면에 경쟁하는 세력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행복하게 재통합으로 끝날 수도 있고 고통스럽게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분열이 영구적인 균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터너에 의하면 2단계 위기와 3단계 교정에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3단계와 4단계, 즉 재통합 혹은 분열이 4단계이고 3단계는 교정인데 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회개혁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기능이 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극 개념을 한국이나 5월 항쟁의 맥락에서 보다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터너가 제시한 4단계 도식을 따르더라도 기존의 사회극 개념에서 일정한 이론적 방법론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사회극의 2, 3단계, 위기와 교정 단계는 왕복과 순환, 역진, 뒤로 가기가 모두 가능한 지극히 유동적인 과정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3단계 교정에서 2단계인 위기 단계로 전진 이야기가 퇴보, 내지는 후진할 가능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정이 실패로 끝나서 위기가 재발하거나 고착되는 교정에서 위기가 반복되고 또 다른 교정, 또 다른 위기 이런 사태는 위기의 장기화, 나아가 재통합이 아닌 분열로 사회국이 끝날 가능성의 증대로 기착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국의 결말은 항시 열린 상태임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국은 통과 의례처럼 예외 없이 통합으로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국은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허용되는 열린 구조입니다. 사회국이 통합이 아닌 분열로 종결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고 사회국은 장기 지속하는 심각한 사회적 적대나 혁명적 사태를 매개로 해서 전혀 새로운 사회 질서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혁명이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극의 4단계로 구성하는 두 가지 역사적 경로인 재통합과 균열의 경계가 선명하고도 배타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때로는 재통합과 균열의 이분법 자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예컨대 균열 측면이 내포된 재통합, 저는 사회극과 이것과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재통합 측면이 조금은 있는 균열, 이게 5.18 이후에 벌어진 그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1단계의 위반이 항상 아래, 즉 불만에 찬 대중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3단계의 교정은 항상 위, 즉 지배 세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해야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터너가 이 측면을 소홀히 취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터너는 위반이라는 현상이 항상 아래로부터 오는 것처럼 교정은 항상 위로부터의 현상인 것처럼 다루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배층의 일부에 의한 쿠데타, 국제적 법질서에 반하는 국가폭력, 중대한 국가범죄, 또 얼마든지 사회국을 촉발할 수 있는 위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이 사회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처음에 위반은 국가가 한 거예요. 위로부터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91년부터 따지면 할머니들이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위기 단계가 그때 시작된 오랜 공백을 거쳐서 그리고 어제 판결이 났던 이 문제는 다시 이 문제를 다시 또 위기 단계로 되돌리는 수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하여튼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위반과 교정의 주체, 첫 번째 위반, 세 번째 교정의 주체 자체가 논쟁거리라면 사회극에서 최초의 위반이 위에서 오는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오는가 자체가 흥미진진한 쟁점,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두가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쟁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배층의 일탈적 위반 행동에 의해서 사회극이 개시될 경우 5월 항쟁처럼 쿠데타로 개시될 경우 지배층이 위로부터 잘못해가지고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이제 시작된 그럴 경우 지배층의 위반에 대해 피지배층이 저항할 뿐 아니라 그 저항이 끈질기게 지속되거나 확산된다면 사회극은 당연히 위기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사례들에서는 기존 구조에 대한 피지배층의 저항이 사회국의 1단계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위로부터의 위반으로 촉발되는 사회국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2단계인 위기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최초의 위반이 아래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경우에는 사회국의 교정 단계의 양상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지배층의 저항으로 초래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층이 동원하는 교정 조치들 자체가 위법적이거나 초법적인 수단들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위반은 부정선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했어요. 그래서 위반이 시작됐어요. 부정선거라는 위반이 있었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위기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치 깡패들을 조우고 그래서 교정 단계에 또 다른 불법이 시작되고 또 다른 위반이 시작되고 그리고 5월 광주에서는 친문 군부 세력이 광주의 학생과 시민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견했던 것이 그러니까 또 다른 불법, 또 다른 위반을 만들어내는 교정 장치였다. 그래서 이것을 교정 단계의 위반 혹은 위반의 성격이 강한 교정 조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비극적인 형태는 대량 살상이나 제노사이드, 민간인 학살일 것입니다. 2차 위반으로서의 교정 조치는 체계적인 사실 조작, 정보 왜곡, 진실의 은폐, 언론 통제에 기초한 학습 선전, 가짜뉴스의 조직적인 생산 유포라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5월 항쟁 당시에도 독침 조작 사건 조작을 비롯해서 남파 간첩이 분쟁에 개입했다거나 광주 시민들이 비이성적인 지역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등의 흑색 선전과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습니다. 어쨌든 불법적 초법적 수단에 의한 교정 시도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위반이 돼서 사회극을 첫 번째 단계로 회귀시키며 이에 대한 더욱 거세진 전 그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위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교정 조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교정 단계와 위반 단계가 서로 수렴될 경우 교정, 즉 위반이 저항에 의한 위기, 또 다른 교정 조치, 더 큰 위기라는 퇴행적 악순환으로 귀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곱 번째로 최초 위반이 지배층으로부터 올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현상은 교정 주체의 이원화와 그에 따른 교정 주체들의 상호 충돌입니다. 위로부터의 위반에 의해 개시된 사회국에서는 전통적인 교정 주체인 지배층뿐 아니라 전통적인 교정 대상이던 피지배층도 교정 주체로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가 교정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배층의 교정 조치들과 피지배층의 교정 조치들이 갈등적으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혁명적 사태로 발전하기 쉽다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두 교정 주체들 사이의 충돌이 격화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혁명적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극의 마지막 단계 역시 재통합이 아닌 분열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지배층의 교정 조치들이 이탈적인 지배층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시 말해 피지배층의 교정조치가 최고 지배자를 퇴진시키고 지배층을 권력구조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시민혁명이나 민중혁명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공한 혁명에서는 사회국의 교정단계가 혁명 이후 시기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단계 교정 현상 혹은 교정단계의 장기화 현상과 더불어 혁명 성공에 따른 주도적 교정주체의 역전 현상도 발생합니다. 혁명 이전에는 지배층이 주도적 교정주체였지만 혁명 이후에는 종전의 피지배층이 주도적 교정주체의 지위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혁명 이후의 교정은 대부분 구체적 청산 혹은 과거 청산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사회극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5월 항쟁은 최초의 위반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반하는 군부 세력의 5.17 쿠데타, 즉 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와 사회들에서 사회극을 촉발시키는 최초 위반은 피지배 세력 혹은 저항 세력의 몫이었지만 5월 항쟁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회극이 첫 단계에서부터 나타난 이런 특징이 광주 사회극을 독특하게 만드는 여러 특징들을 연이어 산출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사회극, 터널 사회극 개념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러한저런 좀 점들을 좀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대부분 광주 항쟁에 맞아떨어진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위반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반하는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광주 사회극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5월 항쟁에서 사회극의 두 번째 단계인 위기로의 이행은 지배층의 위반 행동에 대한 아래층으로부터의 저항이 확산되고 지속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대개의 사회극은 아래로부터의 위반 행동에 의해 개시되며 피지배층의 저항적 행동이 확산되고 지속될 때 위기 단계로 이행하지만 5월 항쟁에서는 그 역의 경로로 사회극이 진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정조치가 위, 즉 신군부와 아래, 즉 광주 시민으로부터 모두 나왔다는 점. 다시 말해 대립하는 양측 모두가 항쟁의 특정 시점들에서 번갈아가며 적어도 세 차례씩 교정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사례들에서 사회국의 교정 주체는 지배자들이었지만 5월 항쟁에서는 지배자뿐만 아니라 저항세력도 교정 주체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를 교정 주체의 이원화 그리고 교정 주체들의 상호 충돌 및 갈등적 공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군부 측과 저항세력 측에서 시도한 교정 조치들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런 와중에 교정에서 위기로의 회귀 양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광주의 사회극은 좀처럼 마지막 종결 단계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악순환에 가까운 이런 상황은 신군부에 의해 광주 해방구가 파괴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초의 위반이 지배층에 의해 발생할 경우 지배층의 갈등 과정에서 동원하는 교정 조치들 역시 위법하거나 초법적인 요소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시위 진압에 투입된 대원군에 의해 초기부터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5월 항쟁이라면 그런 역사적 과정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교정이 곧 새로운 위반이 되는 상황에서는 교정, 즉 위반이 더 큰 반발에 의한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는 또 다른 악순환이 작동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적 상황으로 발전하기 쉬운데 공수부대에 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의 난장이 결국에는 개헌군의 집단 발포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무장항쟁을 촉발했던 5월 항쟁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섯 번째로 항쟁이 개헌군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당하자 신군부의 보복적 교정조치들이 뒤따랐습니다. 항쟁 이후 시기에도 사회국의 교정단계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쟁 이후의 교정단계는 신군부 측의 일방적인 주도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항쟁 패배와 함께 저항세력이 교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항쟁 당시 이원화되었던 교정 주체 일원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항쟁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 질서로의 재통합에 실패함으로써 기존 체제로부터의 분리, 즉 기존 체제 자체의 분열로 귀착되는 상황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시나리오의 현실화는 급진적 개혁운동이나 혁명적 사태에서나 나타날 법한 희귀한 현상인데 바로 5월 항쟁이 그에 부합하는 사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주 사회극의 마지막 특징으로 방금 지적한 것, 즉 사회극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는 두 가지 역사적 시나리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갈등적 사회극이 재통합으로 마무리될 경우 기존 정치사회체제, 즉 구체제는 단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효과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신군부 세력은 전남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제압한 후에 광주 사회국을 변형된 구체제, 즉 제5광국 체제로의 재통합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 사회국은 정반대의 방향, 즉 구체제로의 재통합은커녕 구체제의 분열 심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20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구체제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 5월 항쟁에서 발언한 저항의 물결이 민주화된 신체제에 합류하고 통합됨으로써 장기 지속된 20년 이상 장기 지속된 광주 사회극이 비로소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광주 사회극이 2000년대 초에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최소 목표와 최대 목표 얘기를 했었는데 최소 목표에 포함되었던 민주화나 항쟁 정당화, 특히 항쟁 정당화 관련해서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뭐 당연한 지적일지 모르겠지만 진상규명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포 명령자 문제와 함께 실종자 안매장 문제가 양대 미해결 쟁점으로 꼽힙니다.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의 명령자를 밝혀내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묻는 과제, 실종자 유해를 발굴하고 안매장 의혹을 규명하는 일, 그럼으로써 전체 피학살자 규모를 확정짓는 과제조차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도 연행, 항쟁 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과 성폭력 문제, 미국의 역할 규명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기 사격 여부, 쿠데타 군부 세력의 정당 방위나 자유권 주장을 무력화할, 시민을 상대로 한 전쟁 같은 학살을 입증할 중요한 쟁점인 헬기 사격 여부 등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18년 12월 5월 공동체의 오랜 노력과 투쟁 끝에 제2의 5.18 특별법이라고 말할 만한 5.18 진상규명법이 국회를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반 5.18 세력들의 끈질긴 방해 때문에 5.18 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1년 후에나 협회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5월 항쟁 40주년을 앞둔 2020년 5월 10일부터 5.18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천신만고와 우여곡절을 거친 탓에 3년 동안, 그때는 이제 3년 동안 조사 기간이었죠. 3년 동안 5.18 조사위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진상규명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처절했던 항쟁이 살아남은 이들에게 낙인처럼 남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문제도 중요하고 5월 항쟁의 진실 왜곡이나 폄훼 문제, 특히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하여 5월 항쟁에 대한 군사반란 세력, 극우단체나 인사들, 극우 보수 언론들의 왜곡과 비방, 망언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극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1988년 이후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월 항쟁이 정통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마치 유령처럼 끝없이 되살아나곤 하는 5.18 진실에 대한 끈질긴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축을 흔들던 광주 사회극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항쟁 기억투쟁의 여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각 항쟁 40주년이 되는 2020년 말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9일날 5.18 3법,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단체설립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중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에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그런 처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계속되는 사실 왜곡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조사기간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존의 진상규명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등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설립됨으로써 5월 운동의 핵심 주체들의 조직과 활동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게 대체로 제가 최소 목표라고 얘기했던 것과 관련된 그런 진전 상황을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 것이고요. 최대 목표, 이건 여전히 남아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항쟁, 광주정신 혹은 5월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 자주, 공동체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정신의 계승 문제는 1980년 5월에 커뮤니타스에 영속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 혹은 커뮤니타스 이후의 커뮤니타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빅터 터너는 이 문제를 두 차원으로 나눠서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터스와 규범적 커뮤니터스로 각기 명명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터스는 80년의 광주 커뮤니터스의 기초에서 대안적인 사회 모델을 발전시키는 등 광주 정신을 새로운 시대 상황에 발맞춰 역동적으로 재해석해 가려는 일련의 노력과 관련됩니다. 규범적 커뮤니터스는 40년 전 광주 커뮤니터스에서 현란하게 펼쳐졌던 평등주의와 휴머니즘의 사회관계를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 재현 내지 구체화하려는 노력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그 광주 항쟁 당시 만개했던 민중의 자기 통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항쟁은 가공할 국가 폭력의 공포를 극복해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장엄한 긍정이자 인정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때로는 비폭력 저항, 때로는 대항 폭력으로 발가벗겨버린 야만적 국가 폭력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와 군대의 존재 이유를 끝없이 되묻게 만듭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백남기 노인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죽었습니다. 2016년 겨울 전국적인 촛불 저항이 거세게 타오를 때 전두환의 계보를 잇는 군인들은 또 다른 쿠데타를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5월 항쟁은 거대한 국가 권력이 괴물로 돌변하는 사태를 영구히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묵직한 질문을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소 목표뿐만 아니라 최대 목표와 관련해서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3시 반까지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혹시 늦더라도 뭐 40분까지는 끝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었는데 이미 시간이 다 됐군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미리 준비한 걸 다 읽지는 못했지만 뭐 할 말은 웬만큼 한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긴 시간 지루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그 강의를 해주신, 참여해주신 강인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 시간이었다고 느껴진 게 아니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 자료와 여러 권의 책을 짧은 시간에 쉽게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저기 좋았고요. 다소 이제 그 오늘 광주 커뮤니터스를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향후에 오늘 해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유의미한 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강희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는 봄날의 저자이신 그 임철우 작가님과 조선대 이제 김영중 교수님의 대담이 진행됩니다. 그날도 함께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선은 그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2차 5월 기업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기 김태종 그 실장님은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은 실장님이시고 5월 한갱 당시에